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은 최종적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계속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머니 메이커스 나라클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계속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정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계속할 수 있는 이 꾸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신고가, 실거래가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건 17일 후에 신고를 하고, 이건 지금 원흥동일시트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79일 후에 신고를 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보통 보니까 30일 전에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왜 79일 후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축력 한림 프레보도 8억 1000에 4월 13일 날 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백마마을 36평도 7억 9500에 4월 8일 날, 그리고 삼성이차 아이파크가 4월 13일 날 공교롭게 총선 지나고 이렇게 계약 건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2차 아이파크도 7억 9천에 29평이 이제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참 제가 왜 이 실거래가를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삼성이라든지 신원동이라든지 지축에 실거래가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아마 그 실거래가는 아마 5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침 방송 전에, 이제 지금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덕양구의 실거래가는 그래도 제가 또 고양시 쪽으로 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특히 고양시 쪽에 신고가는, 실거래가는 또 이렇게 해서 아침 방송 전에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독일 병정의 세상 사는 이야기, 독일 병정님의 부동산 현에 부동산 시장 쉽게 이해하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정말 수요와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 오늘 방송을 갖다 딱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네. 제가 제 방송 보시면서 정말 클릭을 해주시고 또 감사 스마일에게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은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 정말 복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는 이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의 원칙만 제가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시면, 남들이 살려고 할 때는 일단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날 것 같고, 또 남들이 팔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이제 바닥이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수요가 지금 몰리는 또 그런 시장이 일단 펼쳐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는 아직까지 급격하게 그런 수요의 분위기는 아닌데, 정말 급급매도 아니고 이제 급매가 이제 매매가 되고, 또 매도인이 가격을 갖다 조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구나. 감자 스마일이 15년 동안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도까지 그 5년의 시장을 또 보면서, 또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시장을 또 보고, 22년, 23년, 지금 24년 5월까지를 보면서 가격이 내려가면 더더욱 사람들이 못 사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고, 올라가야지만 사람들이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로 해서 보증 비율이 150에서 126%로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빌라 집주인들 왜일까요? 일단은 뭐 여기 신문기사에도 지금 환경비즈니스 김민주 기자님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갖다 못합니다. 예전에는 감정평가로 했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가지고 이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기로 변경됐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0%, 150% 이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한도 역시도 126% 내려갔기 때문에 빌라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공시지가를 좀 올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빌라는 거의 역전세가 아닌가 싶다. 또 시장에서 자정 기능은 돈을 빌리던 아니면
대출을 받든 어쩌든 전세보증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월세 가려하고 안전 측면에서는 돈좀덜 들여서라도 아파트 전세 갈 것인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빌라 전세를 갔다 예전에 갔었는데, 이제 빌라 전세도 안 가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대체되는 기간이 아닐까 싶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빌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리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고 된다라고 하면, 그냥 늘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월세 금액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군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삼성에 원룸 월세 가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월세가 70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제 말씀을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관리비는 얼마냐? 그랬더니, 관리비도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와, 원룸이 그러냐? 평수는 전용 한 6평에서 7평 정도 된다고 했더니, 아, 정말 놀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원룸도 뭐, 관리비 포함하면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1.5룸은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투룸도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금 월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월세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전세 강세, 쏠림 현상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이 빌라에 거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빌라를 지금 찾는 거지 다 모든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도 아파트를 선호하시는데 본인 집이 지금 매도가 안 되고 본인 집이 지금 아무도 지금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빌라에서 아파트 이동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쏠릴 것이다. 그리고 또 매매도 안 하고 전세 살기. 그러면서 이제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 대출도 들여다봤더니 전세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도 집을 사는 수요도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싸니까 전세로 눌러앉자 그러면서 청약으로 내 집마련 하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불안감에 또 집을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또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야 조금 더 버티자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금 다 끝나고 새로 계약하게 되면 전세 가격은 자동으로 오릅니다. 근데 이거를 다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주당에서 또2 플러스 2에서 또다시 또 이렇게 개헌을 해가지고 또 바꿀 수는 있을 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그런 평등 관계가 너무 깨지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전월세 상한제 5% 적용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 계약하는 것도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 지금 끝나고 지금 올 7월, 8월 달에 재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내집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똘똘한 한채 선호. 갭 투자부터 여러 채집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할 시기인데 최근에 지금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다주택자 분들도 이제 많이 매도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내 집을 갖다가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가시는 투자자들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2, 3년간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수도권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미리 뭐 무리하게 뭐 내가 지금 손해보면서 매도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2, 3년간 더 버티자. 그렇다고 하면 2, 3년 후가 되면 수도권에 정말 지금하고 완전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정말 아파트 지금 건설 현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투자를 해라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세컨드 하우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감사스마일 애청자분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 절대 지방에는 내집 마련하지 마시고 지방에 뭐 계속 그러니까 뭐 지방에 이제 뭐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완화해 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지방은 이제 소멸됩니다. 6대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2024년이니까 2035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수도권의 인구는 아마 3천만 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 거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저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이민을 오고 또 적극적으로 또 해외에 또 거주하시는 또 우리 자국민들을 또 우리나라로 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모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겠지만 지방의 인구는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 투자라든지 지방의 땅 투자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빠지면 하반 경직성이 강한 진짜 오를 만한 곳한 채만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정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한 채,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한채 정도는 더, 그래서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갈 것을 저는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GTX부터 인프라 구축 완료 지역, 앞으로 GTX-A가 서울 운전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 제 이야기에 조금 이제 귀를 기울이실 건데, B, C는 더 많이 늦어질 것 같고, 또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시기를 좀 빨리 앞당긴다고 하면 GTX-A의 파급 효과는 아마 고양시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서라든지, 그 다음에 연신내 쪽은 충분히 또 파주 운전까지도 받을 것이다. 결국 서울의 핵심 지역은 선호하게 되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 서울로 와서 내집 마련을 할 것이다. 차라리 지방에 있는 내 집을 팔고 그돈 가지고 서울 아파트 갭을 끼고 사고, 나는 전세나 월세로 지방에 거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건축을 선호하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정말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논의만 하다가 저는 끝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서, 3기 신도시도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정비 사업이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이뭐 사업성이 나와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분당이나 좀 가능할까, 일산도 정말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저도 섣불리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혼란스럽다. 만약에 내집 마련을 갖다가 내 집을 갖다 팔고 분담금을 5억에서 10억을 내라고 하면 과연 일산에서 이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여하튼 오르는 아파트 사야 되니까 나중에 안 떨어지는 곳은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대장주 선택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 스마일은 고양시 덕양구에 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서울에 10억 이상으로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6억에서 8억 사이, 6억에서 9억 사이 좋은 집들 많이 있고,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6억 이하에 지금 뭐 삼성 이편한 세상 그 투룸, 쓰리룸도 지금 팔려요. 근데 아직 실거래가 지금 안 올라와서 그렇지, 매매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고, 특히 또 삼성에 있는 20평대 또 계약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거래가 나오는 거는 아마 이제 5월달, 5월 말이나 뭐 6월달 이렇게 나오겠죠.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실제로 계약이 되고 있고, 또 매도인들은 또 매도해가지고 또 상위 입지로 또 가는 분들, 또 향동에 어떤 단지를 팔고 가재울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는 뵙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안테나를 갖다가 다각적으로 가재울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뭐 더근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뭐 백년산 벨트라든지 녹번역이라든지 연신내라든지 불광역이라든지 은평타운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 시장이 지금 무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크던 적던 임대 사업자이던 간에 일단 틀어막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제도가 지금 부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부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공급도 부족하고, 지금 이제 올 하반기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이제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뭐 앞으로 3년 남긴 남았지만, 3년을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주택 정책을 갖다가 지금 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지금 아파트가 부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아파트를 짓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살아라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수요 입장에서 그렇게 갈 것인가? 이제 아파트로만 쏠림 현상이 밀려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과거 정권이 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귀해지는 법이다. 이미 비아파트 민간 임대 시장은 무너진 상황이다. 예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월세나 전세를 뒀는데, 이제는 아파트로만 다 사람들이 사고 이제 아파트로만 이렇게 몰리고 있다 보니까, 비아파트,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이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어떤 그런 변곡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또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다른 숙제라는 것이 이제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가 많아지게 되면 월세 수요가 몰린다는 것인데, 물론 다시 전세시장으로 가게 되면 모르겠지만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되면 은행 이자 안 받고 월세 투자할 건 뻔하고요. 다시 월세 시장은 더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세가 강세가 되면 다시 반전세를 놓을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월세도 올라간다. 신규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를 갖다 선호하는데, 죄송하지만 아파트 전세가 4억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아파트로 지금 가는데, 또 월세가 못 이기고 전세 못 이기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집을 사겠다, 사겠죠라고 지금 독일 명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순서대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자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거를 보니까 하락한다고 할 때는 언제 오르냐? 하늘 쳐다보고 있지만 다시 오르면 부동산 부패되는 것이고, 투자자 과잉 생산에 정부는 또칼 빼들고, 악순환에 반복되는 것이 지난 부동산 30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그냥 한채 정도 실수요자 차원에서 좋은 입지 지역에 똘똘한 한채 만드는 것도 속편하게 사는 것인데,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한 채를 마련하신 분들 중에 한 채로 만족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뵀어요. 감사 스마일도 처음에는 한 채로만 만족했죠. 그런데 보니까 그쪽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도를 하고, 뭐또 다른 주택을 갖다가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양도 차익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금을 넣어놓기보다는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번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을 보니까 또 아파트 또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장의 대세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똘똘한 한 채보다는 이제 정말 똘똘한 두 채의 시장이 지금 곧 오고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과거 같이 갭 투자가 유행하는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하실 거다. 감사 스마일은 지금도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또 원칙이 있어요. 이분들의 원칙은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면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스마일이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정말 단순합니다. 남들이 안살때 샀다가 남들이 이제 막 살려고 할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살때 사고 남들이 팔때또 팝니다.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버는데, 정말 단순하고 또 레버리지를 갖다 활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안 된다고 하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투자 상품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 상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결론은 돈 있는 사람은 벌고 돈 없는 사람은 또못 버는 그런 세상입니다. 벌려고 노력하던 사람들까지 못 벌게 될 수도 있는 세상이니까 부동산 투자가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사이트가 없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처음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도 또벌 거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내서 많이 또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보는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제가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실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도 10년 동안, 14년 동안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저 역시도 투자하면서 손해를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가 다시 이제 플러스로 또 이익이 또 발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을 타는데,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뭐 여력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좀 기다리시면 우상향을 한다. 특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내려갈 일이 있겠지만 그거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 정도가 돼야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3기 신도시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재건축이 활성화돼가지고 된다고 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 그렇게 말처럼 쉽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이 독일 명장님의 부동산 시장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현재 상황을 갖다 그대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을 탁월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돈 번다. 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람들이 작년에 아무도 집안살때내집 마련하신 사람 있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몇 분은 작년에 아무도 집안살때 갭투자로 또 매수하셔가지고 2주택을 또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최하점, 최저점,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분들은 들어가신 거고,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 지금은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떤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는데, 정말 저는 올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가 정말 큰 문제다. 근데 감자도 말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거래가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가 더 많을 것인지, 공급이 더 많을 것인지는 그건 각자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각자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공급이 더 많은지, 수요가 더 많은지, 또 고양시 아파트에 공급이 더 많은지, 수요가 더 많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인구가 뭐 저출산이고 뭐 정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집값이 안 떨어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24시간을 생활하잖아요, 하루에. 그런데 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8시간밖에 되지 않고, 오고 가, 뭐 출퇴근하는 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최소 10시간에서 14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10시간, 14시간.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갔다 오는 시간을 빼고더라도 그렇게 지금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인 가구도 집이 있어야 되고, 2인 가구도 집한 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4인 가구가 집한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집의 수요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4인 가정이 집이 4채가 필요하거든요. 뭐 최소 3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난다. 예전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 수요가 분산이 됐다고 하면, 단독 다가구에 분산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아파트로만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아파트에 더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신축 분양가도 너무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기축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집 마련의 하나의 탁월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해주신 독일 병장님께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독일 병정의 세상 사는 이야기 블로그 포스팅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꼬박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왜일까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면서 각자가 부동산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빌라 집주인들이 자산세가 늘어나고 건강보험이 늘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이 빌라 집주인들을 보면서, 참몇년 전에 저에게 빌라를 살까요? 아파트를 살까요? 라고 했던 분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 제가 아파트를 권유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빌라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빌라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아파트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조금 비싸더라도, 무리하더라도 아파트를 사라고 제가 했었던 그 이야기대로 그분이 아파트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도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많이라도 이왕이면 정말 투자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큰 데로 투자를 하시고 내집 마련하실 것을 감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이 안살때 사시고, 또 남들이 막 살려고 할때 그때 매도하시면 분명히 이익이 생긴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한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